소아에 대한 경구치료제 사용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잘라주는 역할을 억제하는 부분이 팍스로비드의 약의 효과입니다. 다른 한알은 에이즈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 5일 복용하고 낫지 않으면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혹시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이런 경구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 약의 부작용은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마세 이상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과 같은 그런 부작용인데 대부분은 경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과거에 에이즈 환자 치료제로서 단백분해 효소 억제제를 사용했을 때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위장관 부작용, 오심이나 아니면 설사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었고 아마 그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상 시험이 약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이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정확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는 일단 이 약을 투여받는 사람들은 현재 무료로 투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야기 되는 바로는 $530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한 62만 원이니까 꽤 고가의 그런 약물이고 그래서 경구치료제라서 우리가 조금 더 치료가 쉽겠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가격이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모두 복용이 가능한지 효과가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 약을 투여받을 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투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런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을 접종받았느냐, 접종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던 사람은 백신을 접종받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고위험군에서 중증화 위험도가 약 한 22배 정도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투여와 별개로 백신을 좀 더 접종을 받는 것이 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팍스로비드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이 약이 간에서 대사되는데요. 간에서 대사되는 이 스타틴 약물이 대사되는 대사 경로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 약물을 같이 복용을 했을 때 이 팍스로비드 약의 효과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타틴 계열의 약물의 복용을 일시 중단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DUR이라는 처방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잠시 중단해야 될 약을 확인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럼 이거 외에 복용 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복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이 약이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과 약끼리 충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라는 그런 약의 효과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의 농도를 너무 높여서 약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정확하게 조금 확인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시게 된다면 복용 기간을 일단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사나 오심, 미각 이상 이런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5일 복용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중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전 예방 목적으로 먹을 수는 없나요? 지금 이 약은 현재 치료 목적으로만 승인되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현재는 복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증 발생의 그런 고위험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에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투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 이 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예방 목적의 그런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되어야 그 이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년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주변 분들 중에 안타까운 결과를 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능한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인 경구치료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경구치료제가 매우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경과를 보면 우리가 경구치료제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아직 매우 이른 시점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경구치료제만으로 안심할 수 있겠다, 백신 접종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